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해 주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강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머니에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0불짜리 지폐를 꺼내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주면은 이 돈을 갖기를 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하더니 그 지폐를 확 구겨버렸어요. 그래서 꼬개꼬개 해서 자 갖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대부분 다 손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다시 하고서는 지폐를 탁 땅바닥에 버려서 발로 비볐어요. 발로 비비고 난 다음에 주셔서 자 이 지폐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똑같이 손들었어요. 예. 이때 이 강사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지폐는 깨끗해도 구겨져도 100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성공했거나 성공하지 못했거나 우리는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문호 셰익스피어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만물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최고의 작품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뭐가 되라 했지만은 우리 사람은 만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모여서 의논하셔서 만드신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여기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말은 연약한 존재인데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인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고 저절로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기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 이러한 거대한 우주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나 초라하고 미미하기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으로 밝혀진 것은 우주에 있는 별은 세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셀 수 없는 현대 과학으로도 셀 수 없는 이 우주의 무한한 공간 속에서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6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 네. 나는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이는 것은 여러분 이 우주에서 조금밖에 안 돼요. 볼 수 없는 게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 TV 방송에서 많은 신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예? 예. 공부의 신, 운동의 신, 예? 아, 뭐, 예? 음식의 뭐, 또 신, 뭐. 작은, 뭘 좀 잘하면은 신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인간이 이렇게 신으로 신분 상승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저 마에스트로, 장인 이런 단어를 썼지요. 달인이다 이런 단어를 썼지 신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별것 없어요. 여러분 손톱 밑에 작은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아파서 견디지를 못해요. 몸살 경이 그 감기를 며칠만 알아도요 힘들어 못 살겠다 그럽니다. 예, 저절로 막 이렇게 신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 예, 흙의 본질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볼 때에 이렇게 깨어지기 쉽고 흙에서 지어진 이 존재인데 이 연약한 존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의 머리털 수는 10만 개입니다. 잘 모르셨죠? 여러분 머리카락이 10만 개 붙어 있어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그런데 하루에 100개 정도 빠집니다. 예, 그러면은 머리털을 세신다 하면은 몇 개가 빠졌는가까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자 여기에서 다섯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어서고 앉는 것을 아신다.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아신다. 나의 모든 길을 아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내 입으로 한 말을 다 알고 계신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을 낱낱이 아시는데 머리카락 개수야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뭘 하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뭐가 된다고 이렇게 돌보십니까? 그러므로 만입이 다 있어도 그 사랑을 설명할 수 없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연히 생긴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풀밭에 놀다가 개구리 한 마리 툭 잡아서 연못속에 아무렇게나 휙 집어 던지는 것처럼 우연스럽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소아, 삼위 하나님이 괴계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 139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연히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턱 이 세상에 나온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은 이미 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한 인간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깃든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존귀하게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존재로 만들었는가,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늘에 빛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도 철저한 원리와 규칙 속에서 빗방울 하나가 만들어 땅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속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주 멋진 존재로, 이 땅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그것인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측량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종류의 존재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과 근접하게, 가장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은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났건 못났건, 여러분 있든 없든 인간은 그런 것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존재를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교 의식이라는 거 있죠? 사물과의 비교를 비교하는 것은 지식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나와의 비교는 반드시 교만한 마음을 주든지 열등감을 주든지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나무 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3편에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자식들 자기 자식을 기뻐합니다. 옆집 아이들을 그렇게 자식만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집 아이가 100점 맞았는데 막 뭐 정신없이 기뻐집니까? 내 자식이 100점 맞아야 기쁘지요. 내 아들이 학교에서 수학 점수 100점 맞았다 아주 기쁩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도 똑같이 100점 맞았다 열받습니다. 근데 쏙 뒤집어지는 것은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반 전체가 다 100점 맞았다 이거 쏙 뒤집어집니다. 네? 우리가 내 자녀를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중국의 워치만리가 중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하루는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나와도 교회 와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로 살 것 같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이런 식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는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깊은 좌절에 빠져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워치만이가 그 사람에게 같이 앉아있으면서 그 밑에 있는 애완용 강아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 강아지 보세요. 이 개는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요. 네? 잘 들어요. 네. 저리 가. 저쪽에 가. 이리 와. 가까이 와. 앉아. 그대로 앉아있습니다. 똥오줌 잘 가립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이 개는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자 문제를 보세요. 저 애 있죠? 쟤는 엉망이요. 밥도 지 맘대로 흘리고 먹어요. 옷 입혀놓으면 하루아침에 다 버려. 예, 말썽꾸러기입니다. 자 그런데 내 재산 누구한테 줄까요? 말 잘 듣는 이 개입니까? 저 말썽꾸러기 아들일까요? 아들이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형제님 부족해. 제대로 인생을 사는 거 없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속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이 있지요. 나 요즘 신앙생활 엉망이야.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없어. 이렇게 믿는이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겠나.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헝클어져 있다 할지라도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다른 피조 세계보다도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면 좋겠지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상황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6절부터 보실까요? 자, 네. 6절 말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그 만물을 어떻게 해요?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고 또 만물을 발밑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예. 인간은 이러한 대단한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별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땅의 짐승들과 예.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다스림을 위해서 의지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늘은 인공위성으로 정복해버렸어요. 이 땅은 과학문명으로 이미 정복했어요. 바다는 잠수함으로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스림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짐승에게는 이런 사명을 주지 않았어요. 본능대로 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만물의 지배를 받고 만물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대단해요. 여러분 웅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웅장한 산을 보고 벌써 거기서 제사 드린다니까요. 예? 산신제를 드려요. 예? 바위가 기괴한 바위, 이상한 바위 있으면 벌써 거기서 벌써 제사 드리고 있어요. 예? 심지어 몇백 년 묵은 오래된 썩은 고목 속이 텅 비었는데 거기다가 울긋불긋 뭐 옷 같은 거 이상한 색깔 갖다 걸어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있다니까요. 예? 그것뿐인 줄 압니까? 예? 심지어 뱀까지도 섬겨요. 예? 좀 나한테 가져오보라 그래, 그 뱀. 어떤 사람은 물도 섬겨. 물도 떠놓고 거기다 절한다니까. 인도에서는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따라서 분신 자살하는 사티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예? 오랫동안 인도의 여성들이 남편 죽는데 자기가 무슨 관계 있어. 또 다른 사람 만나 살면 되지. 응? 얼마나 살면서 고통받았을까요? 그러면은 그 문제 없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분신 자살을 하는 게 사티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 여성들이 안 죽으려고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벌써 알고 미리 잡아서 며칠 동안 가둬둬요. 그랬다가 나무 장작 쌓아놓고 화장시켜버립니다. 그게 인도에 법이 있었다니까. 19세기 초반까지요? 예?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존재 가치, 인간이라는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즐거워하지만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경배하지도 않아요. 왜냐?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요. 예?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인간 게놈 지도를 발견한 콜린스 박사가 왜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게놈 지도를 연구하다가 그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인간의 신체 구조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명령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저절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DNA가 네? 유전자 배열을 통해서 머리카락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명령하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자연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정복하는 삶을 삽니까? 혹은 굴복하는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바다를 정복하고 5대양 6대주를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십시다. 담대하게 이 세상에 나가서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그리고서는 주님 갈릴리 바다로 가셨어요. 풍랑이 대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말씀합니다.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받고 환경도 바뀌고 귀신도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뀌고 귀신도 떠나간다. 믿음대로 된다.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만물을 내 발밑에 두었어. 발밑에 하나님이 만물을 내 발밑에 두었다니까. 네? 다스림의 권세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존귀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